안녕하세요. 옷 림빠에게 물어봐요.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풀어드리기 전에 먼저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진행할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배우고 싶다라는 분이 많이 계셨고 그 중에서 일부는 배우셨는데 배우고 계시고 저 림빠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는데 제가 일일이 답 못해드리는 부분을 미안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 작업실을 오픈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옷 만드는 방법, 패턴에서부터 봉제에서부터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옷을 만들고 나면 왠지 본인들이 만들고 나면 옷이 후지근해. 이게 맞는다는지 모르겠는데 좀 안 예뻐. 분명 뭔가 좀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새 옷 같지 않고 뭔가 후질근한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림빠가 그 부분을 오늘 해결해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리미 기술, 흔히 공장 용어는 고로시 기술, 죽이는 기술, 이 부분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옷이 좀 스타일 나게 만드는 방법,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꿀팁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잘 다리고 이러기 전에 잘 박아야 되는데 먼저 잘 박는 방법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보실까요? 만들려면 잘 박아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잘 박는 요령을 좀 가르쳐 드려 볼게요. 밑에 톱니가 땡기면서 밑에 천을 땡기면서 앞으로 나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자 볼게요. 그냥 이렇게 쭉 박다 보면 여러분들 위에께 길어져요. 100% 이렇게 그냥 박으면 위에께 길어지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잘라. 옆에 맞춰서. 그러다 보면 옆에 잘라다 보면은 기장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미싱이 잘 박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 그리고 미싱을 바뀔 때 항상 미싱 옆에나 다리미 옆에는 이 송곳이 하나 필요해요. 송곳이 필요한데 제발 좀 동그란 거 있죠. 뭐 쇠로 되고 나무로 되고 뭐가 되든 좋은데 동그란 거 말고 이렇게 납작한 거. 근데 나도 왜 그러냐면 동그란 거는 떨어져서 다쳐요. 놔도 그냥 얘가 멈춰 있어야 되는데 동그란 거 굴러 대굴 되니까 동그란 거 말고 그래. 그리고 글립감, 만졌을 때 좀 하는 고무나 이런 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미싱할 때 꼭 송곳이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눌러주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할 때 흔히 말하는 이세를 넣어주거나 노바식 당겨주거나 이럴 때 꼭 필요한 거니까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서 자, 한번 면 한번 박아볼게요. 자, 쭉 박을 거예요. 쭉 박으면은 어떤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께 길어질 거예요. 왜? 밑에 게 당겨가지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 안에 당겨져 간 만큼의 이세가 들어가 버려요. 파카링이라고도 하는데 옷을 놓으면 후질근해진 이유가 첫 번째가 그 문제예요. 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박을 때 이렇게 박아. 이렇게 손을 보여줄게요. 손을 밑에 거를 당기면서 위에 거는 얹혀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 볼게요. 제가 밑에 거를 당기면 살짝 당겨. 그리고 위에 거는 그냥 얹혀서 쭉 박아주는 거예요. 살짝 당겨. 딸려가지 않도록 당기면서 그 다음 중간중간 이만큼 왔을 때 맞춰보는 거예요. 딱 맞아. 그러면 밑에를 잡으면서 위에 거는 그냥 얹혀주면서 쭉쭉 자 이렇게 딱 맞춰서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이런 건 뭐냐면 밑에 거를 다시 한번 울, 털 같은 경우 잘 안 박히는데 여러분들 그 보여드릴게요. 박을 때 뭐가 됐든 박을 때 두 손으로 박아도 두 손으로 잡아줘요. 이렇게 자 잡는 게 미싱할 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밑에 거를 당겨가지 않도록 잡아 당겨주면서 손가락 하나는 위에다 살짝 얹혀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는 거야. 자, 내가 갈 때 위에다 얹혔기 때문에 얘를 잡고 있는 거야. 밑에 거는 잡고 있는 거고, 위에 거는 얹혀주는 거야. 얹혀주는 거야. 떨려가지 않도록 위에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 맞춰주는 거야. 위에, 밑에 거랑 같이 맞춰주면서 얘는 자연스럽게 밀어주는 거야. 떨려가게끔.
그래야지만 끝에가 딱 맞춰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조금 차이가 나면 여러분들 그 밑단 잘라버리는 게 제일 옷에서 문제가 큰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잘 다리는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셨죠? 잘 만들기 위해서는 잘 박아야 되고 잘 박은 것을 지금 잘 다려볼 거예요. 자, 잘 다리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팁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무게예요, 무게. 이걸 들어보면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고 얘네들은 가벼워요. 그래서 저 립바는 이 가벼운 데다가 지금 얘로 맞추면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우면 이게 눌러줄 힘이 없어요. 고르시 할 때 눌러줄 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저는 하나를 살짝 잡으면서 올려놓을 때 무게로 자 다릴 때 이렇게 무게로 내가 꾹꾹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무게감이 있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하나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쭉 다려놓으면 이렇게 그냥 쭉 다려놓으면 무거우니까 내가 안 그러면 눌러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드는데 그걸 비해서 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하나 차고 그냥 이렇게 살짝 무거우니까 자, 두 번째는 면은 뭐가 됐든 잘 다려지는데 이렇게 폴리 같은 경우를 다릴 때 공단이나 이런 폴리 같은 경우를 다릴 때는 자 이렇게 갈라서 다려줄 거예요. 이렇게 다리면 살아나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얘를 제가 잘 다려 면하고 틀리게 폴리를 잘 다려도 이렇게 붕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다리는 그냥 쓰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제가 좋은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구두 소리예요. 지금은 제가 빼바로 잘 문지르는 거 하나하고 지금 아직 문지르다 망한 게 하나 있는데 보시면 얘는 물방울이 맺혀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얘는 물방울이 바로 이렇게 흡수가 돼서 먹어요. 코팅을 벗겨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얘는 물방울이 거진 흡수가 돼버리면서 얘는 아직도 물방울 초록 매졌잖아. 요 코팅된 부분을 빼바로 문질러 주셔야 돼요. 왜 분무기를 무슨 요즘에 뭐 7, 80년도에 분무기를 쓰냐고 하는데 분무기 안에 물이 제가 넣은 게 아니라 딱풀 있죠. 딱풀. 딱풀을 잘라서 으깨가지고 이 안에다가 넣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렇죠. 얘가 풀 먹이는 거예요. 자, 제가 이 풀 먹인 거를, 이 풀 먹인 거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쓰고, 여기다 좀 넣고, 자, 구두솔로 내가 필요한 부분 물 식혀가지고 놓고, 그리고 다려주는데, 쭉 다려주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쭉 다리면서 순간적으로 눌러주시는 거야. 다리고 나서 그러면 팍 죽어요. 자 여기 부분 사라져 있는 부분도 다리미로 아까는 아무리 다려도 다리면서 얘를 급속하게 식혀주는 거야. 급속하게 식혀주면은 얘가 딱 붙고 제가 쓴 풀로 살짝 했기 때문에 자 보시면 다려도 자기가 이거를 꾹꾹 눌러주면 얘가 열을 그 갑자기 식혀주면서 굉장히 잘 다려주고 고급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공단 같은 경우 그리고 이 풀먹인 거는 하얀색이나 이런 부분 주의해서 쓰시기 바라고요. 자 풀을 풀먹인 물을 뚝 바꿔주거나 내가 부분 어딘가를 칠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문질러 주셔도 되고 그냥 살짝 뿌리고 얘가 공단이나 폴리 같은 경우 잘 살아요. 자 가를 때 자 이렇게 쭉 다려주면서 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얘를 꾹꾹 눌러 주시는 거예요. 꾹꾹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냥 딱 갈라서 딱 붙는 거예요.
자, 겉에서도 놓고 열을 가하고 순간적으로 차가운 걸로 죽여주시는 거예요. 딱 죽여면은 굉장히 잘 다려지죠. 이게 고롯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박고 뒤집고 뭐 할 때, 자, 만약 얘를 뒤집는다고 이렇게 볼게요. 뒤집어서 다린다고 치면 살아요, 얘가. 얘가 아무리 얘를 해도 붕 이렇게 사는데, 자, 좀만 제가 풀을 매긴 다음에 여기서 열을 순간적으로 가하고 순간적으로 차가운 걸로 꼭 눌러주신 거예요. 나무로. 그러면 굉장히 그냥 딱 붙어버려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몇천 원 안 하는 얘 지금 얘 굉장히 활용도가 커요. 다릴 때 무조건 열로 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없다고 나무 같은 경우 나무가 좋아요. 왜냐면 물기를 흡수해야 돼요. 물기를 흡수해 줘야지만 얘가 열로 해가지고 돼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뭐 쇠 같은 경우는 물방울 맺혀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 순간적으로 할 때 나무로 꾹꾹 눌러주는 거.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팁 알려드린 거예요. 옷을 아무리 예쁘게 받고 뭐 해봐도 다리는 고로시 기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고로시 기술이 없다라고 하면 옷은 후질근해져요. 아무리 카라를 예쁘게 다려놔도 뭔가 딱 떨어지는 맛이 없다라면은 굉장히 그 예쁜 그런 예쁘지도 않고 뭔가 후질근해져요.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오늘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드린 부분, 잘 박는 방법, 밑에 걸 땡기면서 자연스럽게 위에 거는 따라가라. 두 번째, 다릴 때 다림이 좀 무게감을 주고 약간 풀 같은 먹인 거 이런 거 스프레이 하나 준비해서 뿌리면서 구두솔 준비해서 내가 필요한 거 열로 가하고 순간적으로 식혀주고 열로 가하고 순간적으로 식혀주면 예쁜 게 고로시하는 부분, 잘 다리는 부분으로 옷이 예뻐진다. 자, 이 두 가지 부분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을 명심하시면 옷이 굉장히 퀄리티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림빠는 또 내일 모레 빠른 시간 안에 또 와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올 때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